여자친구랑 친구 커플 총 4명이 흉가체험을 다녀왔어요. 그때 4명 다 특별한 이상현상은 경험하지 못했고 아프다거나 한 것도 없었어요. 그때 당시 특이한 일이 흉가를 다녀온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모르는 번호라 안 받았는데 다음날 여자친구가 제 폰을 보더니 어? 이 번호 나한테도 전화 왔는데? 라고 하길래 여자친구 폰을 보니 저한테 걸려온 시간이랑 1, 2분 차이뿐이 안 났고 혹시나 해서 친구 커플한테 물어보니 그 애들도 전화가 왔더라고 하더라고요.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하길래 그냥 우리는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거의 잊고 지냈어요. 한 며칠 뒤에 여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그 흉가를 또 한번 갔는데 그때도 별다른 거 없이 얘들이랑 둘러보고 있는데 전화하기 위해 번호가 이상하게 눈이 가길래 봤더니 눈에 익은 번호였고 순간 그때 걸려온 번호?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서둘러 거기 적힌 뒷번호를 치니 그때 당시 걸려온 그 번호가 뜨고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몸 안 좋냐고 데리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목은 다잉 메시지 죽은 자로부터 온 연락. 와, 닭살 미쳤다. 2021년 3월 24일 스타트. 공포방송 넘버원. 지금은 또 마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고. 바로 바로미 가보겠습니다.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향 냄새 비슷하긴 하는데 잠깐만. 와 미쳤다. 와. 뭔 냄새죠? 뭐야? 저쪽이 기운이 세다.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? 거기 혹시 계십니까? 사진이요? 뭔 사진 말씀하십니까? 어떤 사진 말씀하시죠? 사진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? 혹시 원하시는 걸 말씀하십시오. 제가 사진을 어떻게 드릴까요?
혹시 안에 누구 계세요? 혹시 제가 열어드리면은 해코지 안 하실 거죠? 너무 숨 막히다고요? 죄송합니다. 와, 나오셨나봐. 저는 너무 답답해 하시길래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열어드린 겁니다. 그런데 해코지 하시면 안 되죠. 그 벽장 뒤에 누구? 혼자가 아니야, 둘이야. 너무
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. 한 번이면 됩니다. 제가 원래대로 해놓고 가겠습니다. 혹시 다른 게 저한테 원하시는 거 있으십니까? 혹시 저한테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어요?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왕자님.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? 그만하라고요? 제가 죄송했습니다. 남의 집에 함부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.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.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.